이 홀도 굉장히 긴 파3 홀이죠. 박현경의 티샷. 오. 와. 완벽하게 핀 옆으로 굴러왔습니다. 굉장히 긴 파3인데요. 177m로 플레이되고 있거든요. 예. 박현경은 7번 홀에서 후반 첫 버디 바운스백 성공하면서 1호 버퍼가 됐습니다. 박현경 선수입니다. 전 홀에서 후반 첫 버디 잡아냈던 박현경. 이번에도 나쁘지 않습니다. 핀 우측. 난이도 1번 홀인데요. 예. 버디 찬스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위치도 좋아요. 그렇죠. 올 시즌에 출전한 전 대회에서 컷통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가 원래는 이가영 선수와 박현경 버디 성공. 헤니캡 1번 홀에서 한타를 줄였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박현경은 두 홀 연속 버디로 잃었던 타수를 모두 만회했습니다. 2분 파. 아, 확실히 박현경 선수 후반기 들어서면서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.